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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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명훈이가 본명인 줄 알아도 명예훈장이잖아. 명예훈장. 아 화이 괴력 없는 책임. 좋네. 그래서 오늘 뭐함? 토론이나 좀 할까? 어디 소리? 어디로 갈지? 너 헤어진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왔는데? 그러니까 내가 왜 주제를 왜 무조건 패시브. 아니, 크리스마스 때 뭐해 그러면? 11년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포켓몬? 포켓몬 베이비 왜 성가대포? 근데 궁금한데 차인 거야? 상호이 잘 이렇게 얘기를 했어. 진리 짜고 했던 거는 비밀로? 아니야. 에헤이. 아 형! 와 근데 그게 있어. 요즘 뭐 연애나 이런 건 어때? 그럼 내가 뭐? 크리는 그게 있었단 말이야. 그러니까 그때 약간 내가 조만간 뭔가 뉴스가 뜰 것 같은데. 아 약간 좀 기세를 느꼈다. 씨발 X같네 갑자기. 왜 12월에 이러냐? 니가 해줬으니까. 맞잖아. 이제 아무도 공개는 안 하겠지. 그럼 너 이후로 많은 여캠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을걸? 내 아는 몇몇 지인들도 그 회장님들한테 연락이 왔었대. 너는 괜찮니? 넌 진짜지? 이러면서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 클렌징 오일 버렸어? 아니 너 하자 하잖아. 아 뭐 헤어진 거는 사실 실컷 방송이지 뭐 다. 방송 어떤 거? 뭐 너무 시간을 안 준 거야? 아니면 뭔가 그 친구 싫어하는 콘텐츠가 자꾸 지속이 됐던 거야? 뭐야?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사실 제가 제일 피해자입니다. 어, 왜죠? 왜요? 저희 비방용 마크 서버가 있거든요. 아, 네. 방송 안 할 때. 네. 그 죄송한데 걔 다이아가 뭐 좀 벗겨서 해주지 않나? 아니 시벌 그냥 그걸 입고 나. 아 맞다. 안 들어올 거 아니야. 야 그 정도는 자신 있게 말해. 그래. 애투자 다이아가 뭐 벌려줘. 내가 준 다이아 다 내놔. 그러니까. 얼마나 병신으로. 헤어진 이유 중에 네 주변 친구들일 수도 있어. 아 근데 겹치게 너무 많았어. 뭐 군대도 있고. 작기도 작고.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졌으니까. 어, 그치. 마음이 마음이 작아졌어. 마음이 작아졌으니까. 그치. 아니 다른 게 작을 수도 있지. 죽이고 나 죽이고 가 밥 먹을 때 그냥. 누구 같이 목욕탕 간 사람 없어? 나. 우리가 이제 전에 이제 제주도를 놀러 갔었단 말이야. 온천을 갔어. 제주도에서? 아 자, 아니 잠깐만. 어 지스타 때 그러면 조금 뭐 썸씽 없었어요? 근데 우리 테이블 한 15명? 아 그렇게 4명밖에 없었어 4명. 그러고 포켓몬 좋아하세요? 이 지랄해가지고 와. 김석 씨 주변 친구가 포켓몬 좋아하세요랑 곤충 좋아하세요구나. 와 씨발. 왜냐면은 남자친구 오면 사실 이 나이쯤에 이제 결혼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. 아. 결혼해서 평소 사는데 만난 친구들 맨날 있다는 얘기를 와가지고. 형도 그러고. 내 주변 애들이 왜? 많이 부정했네. 갑자기 나도 나름 해. 이제 비밀 연애도 해보고 썸도 타고 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대상들이 모두 나 지금 새벽에 여자랑 같이 있다. 뭐 누구냐? 은별이다. 그러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. 근데 그런 걸 수도 있어. 신경은 쓰이는데 은별이가 그치? 신경 쓰인다고 바로 존심 상하는 거야. 아, 와, 예리한데? 맞네, 예리한데? 아니 왜냐면 반응이 그 있어. 내가 이제 농담식으로 나 여자랑 있다? 그러면 진짜 약간 형식적으로 누구랑? 그렇지 그렇게 오지. 은별이 이런 걸 뭐라고 한지 알아? 아 뭐야. 나 지금 은별이야. 한동안 컨텐츠 많이 했었잖아. 남사친 같은 이런 걸로. 갑자기 엄마 아빠가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조용히 엄마는 은별이 걔는 좀 별로인 것 같아. 어, 이래가지고 나도 밥 먹다가 엄마 나도. 혹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. 다녀와서 다시 고백할 마음이 있나요? 아니 그럴 수 있잖아. 다시 돌아와. 모르지. 봤죠? 누가 차였는지? 아 트위치도 뭔가 환승 이런 게 있으면 분해. 재밌겠다. 그거 아, 근데 만들어 보고 싶어. 내가 할라 했거든? 내가 될 줄 몰랐는데. 야, 지금 하면 진짜 될 거야 근데. 아, 둘이 MC 해. 둘이 MC 하는데 의자를 이렇게. 아, 등만 떼고! 등만 떼고! 어. 자, 다음 괜찮다. 소개해 주시죠. 아, 예, 아, 예. 닫지 마세요, 짜증나니까. 날 놓쳐? 야 무슨 커피를 맥주 마시지 먹고 있냐. 아 오늘 술 먹었으면 이거 존나 웃겼겠다 진짜. 그니까 술 먹방 했으면은 한 명은 광대 나갔어. 야 진정해 에이씨. 내가 씨발 아무리 그래도 취했다고 패겠냐고. 패 거면 내 쪽으로 해도 유튜브 써볼게. 내가 얼굴 한물 지켜줄게 개새끼야. 이렇게 폭력적인 성향 보이면은 친구가 아 저런 면도 있었구나 잘 헤어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. 어? 아
아, 좆됐다. 크리스마스에 그냥 방송하고 휴대폰 꺼놔. 아야야야야야 왜왜왜왜 아니 내가 가본 내놔 넌 씨발 나 맛빵 한 다음에 좀 한 달 쉬고 가면 돼. 그러게 좀 국방 TV 같은 거 하면 되겠다. 뭐. 개그별로 모아놓고서는 블라인드 사진상 사단장님이랑 맞짱 뜨기로 리필 새끼가 개그맨이랑 사단장이랑 맞짱 뜨기 사단장은 아 머리가 존나 아프네 갑자기. 군대 가서 헤어진 거보단 그래 그지 그지 군대 가서 헤어졌으면 탈영했어. 진짜 탈영하면은 한 번만 유튜브에 나오죠. 다 잃었네. 시계도 잃고 여자친구도 잃고 방송도 잃었네 이 씨발. 또 뭐가 없어질까. 나라를 지킨다. 이건 이제 헤어졌을 때 얼마나 쿨해졌는가 테스트긴 한데 이제 그 병장 와가지고 그럼 이제 나에게도 기회가 있냐? 아야 왜왜 어 뭐야 뭐야 안 되지, 어 이러면 안돼 이러면 병장한테 이러 마편 바로 찔러버려. 빠졌네. 마음의 편지를 쓸 생각이 아니고 이미 누군가의 마음의 편지를 계속 받았어야지 눈치를 채고 그 사람의 진심과 불만 있었던 눈치의 편지를 네가 읽었어야 됐는데 읽지를 않으니까 없고 갖고 못생기고 연애하기만 해도 늦었다. 계속 너한테 안 할 거야. 연애하기만 해야지. 이 업계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좁고 좁은 관계잖아요. 그치. 당신과 관계가 있던 친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그 친구와 새로운 연애 맺어준다면 당신은 어떻게 어느 날 그 친구 방송 우연히 봤는데 여치 배지가 이렇게 있어. 원어 어때? 괜찮아? 뭐 사귀면 뭐 어쩔 수 없지 뭐. 오케이. 원어랑 옮겨졌다 시작. 오케이 오케이. 나도 고등학교 때 12년 동안 친했던 친구가 내 전 여자친구가 사. 뻥치지 마! 개새끼들아 뻥해 도망 가라. 진짜. 여자친구 가디언이잖아. 그러니까. 뭐 그럴 수 있지. 막 안 친하면 상관없을 것 같아. 그래 좀 친하면 좀 거리 두겠지. 그 푸른 척 얘기한다. 아니 그럼 여친 뺐지? 그럼 그냥 지랑이 지나와? 너 사귀었네? 나 사귀었었는데 지랑이 지나지 그래 씨발 너? 당연히 거리두지 씨발 뭐라 이거면! 그 형 전 부탁이 있어. 형 유튜브 올라간 거 있잖아. 나랑 합방했던 거 그거 좀 내놔줘. 아니 뭐 할 만한 거 없나? 넷이서? 형 되게 여자 스트리머 이상형 어디 가자. 오! 재밌겠다 재밌겠다 재밌겠다! 나 궁금한 게 있어. 이 상태로 이상형 월드컵 하면 당연히 떨어뜨릴 거잖아요 도의적으로. 근데 은별이랑 붙었어. 과연 대부분을 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한 명만 고르자. 소미 은별. 아니야 그러니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번외로 한 번만 골라줘. 야, 나... 자 여기 은별이 여기 소미 누구랑 사귀실 건가요? 어디로 아니 근데 이거는 은별이랑 사귈 수 없는데? 그러면은 술에 만취해 갖고서는 보고 싶다고 밤에 카톡 보내기. 아 그래도 은별이 안 돼. 아니 그래도 은별이 안 돼. 엄청 나쁘게 헤어진 건 아니니까. 나쁘게 헤어졌어도 나는 은별을 고르지 않았을 겁니다. 그것도 맞아. 자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. 자 제발 이제 나와요. 자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. 이제 확률이 이렇게 높지 않아요. 자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. 자 사감! 예! 잠깐! 통화! 솔직하게 고르자 그냥. 우승자에게 전화를 돌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.